5시 토스 도제오, 7시 테라 니제오. 자, 입구 배럭. 이건 배럭 더블 하겠다는 것 같은데. 7시로 갈 것 같은데. 12시로 서치. 야, 배럭 더블인데 그래도 이러면은 서치 좀 늦게 되는 거 좋은데. 어때? 나 무당인가? 왜 이렇게 빌드 사용할 것 같은 거 잘 예측하지? 네 경기 빼고 볼 때는 예측 잘하네. 아, 근데 도지욱은 솔직히 게이트 서치 좋아해가지고 두 번째 서치 된다고 하더라도 배터 상대하기 좀 쉬울 만한데, 그거를 알면서도 배터를 준비했다는 거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거든요. 벼락 더블 확인. 이거 보고 약간 토스 기분 좀 짜증 나거든. 요즘 추세에서는 이 배터가 너무 짜증나서 23렙으로 따라가면 그냥 불리한데도 그냥 하겠다는 거거든요. 전진 건물 일단 찾고 있고, 테라는 몰래 건물만 되게 찾는데 이제요? 그래도 본진 들어가거나 앞마당 넥타이밍을 궁금해하거나 그런 플레이가 없네. 로봇 2개까지 진짜 그냥 뭐 배떠든 팩떠든 뭐 구분 안 하고 그냥 자연방으로 실력방으로 가겠다 뭐 이런 느낌인데. 선 리버. 근데 3탱 찌르기네. 근데 리버면은 그래도 빌드 잘 탄 것 같은데 도제욱이. 자, 선 리버 찍었는데 이거 찌르기인 걸 봐가지고 수비형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리버를. 와, 근데 와, 이거 스케일업 잘 들어왔다. 이러면 찌르면 안 되죠. 이제 벌써 두 마리나 벌써 잃었기 때문에 제비 못 봐. 질럿도 지금은 있어서 마인을 해체하면서 갈 수 있거든요. 자, 뒤스 뒤쪽에 리버. 마인 마인 리버가 있는데도 이렇게 과감하게 돌진하는 건 좀. 네. 오, 제비 못 보는데? 이건 좀 많이 어거지였다. 리버 있는 걸 봤는데 벌초도 두 발이 날리고. 대처가 탱크 살려야 돼. 자, 탱크. 망했다. 아, 이거 공격 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거를 너무 욕심낸데. 아무것도 건진 게 없습니다. 지금 다 터져요. 야, 앞마당을 빨리 먹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죠. 자원적인 것도 뭔가 피해를 못 주고. 아, 3렉이 빠른 건 아니었어요, 저게. 투게이트에 리버까지 찍고 넥이라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빨라진 거지, 탱크를 잡고. 그러니까 진짜 당할 거 하나도 안 당하겠다는 그런 빌드였거든요. 와, 4렙까지 진짜 빠르다. 자, 프로브 생산 멈췄죠, 이거는. 이제부터 유리 찍어내겠다는 건데, 인구수 진짜 40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어요, 40 정도. 근데 원리버인데? 와, 반응 뭐야? 소급이 안 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케이드 좀만 늦으면은 죽거든요. 자, 위에서의 지금 싸움인데. 와. 오, 지금 내려와요. 지금 여기는 드라운드로 옵니다. 지금 6시 방향 쪽으로 들어가는. 근데 골리앗. 아, 결국에는 이것도 쌤쌤이다. 자, 이제 30 차이. 40 차이. 인구수 차이 납니다. 이거 진짜 뚫는 각 시계 나왔는데? 도제욕은 빠꾸 없이 그냥 정면 봤거든요. 10게이트까지 늘렸고. 11게이트. 오, 길을 순식간에 빠른 반응. 와, 지금 막아버렸어요. 와, 뭔가 좀 다른데요. 네, 위에 3방. 지금 상황에서. 와, 근데 이지오 벌쳐. 와. 이야. 네, 여기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돌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이지오 선수 또 중간 커트. 너무 좋았습니다. 와, 벌쳐 잘 썼다 그래도. 와, 벌쳐가 되게 잘 기어 나오네. 결국 못 돌리게 만들면은. 와, 인구수는 이제 50 차이 나는데. 들어가는데 끊어요. 벌쳐에 휘둘려서 타이밍을 잃었다. 와, 드랍시 때 본진 캐논 박았는데 삼룡이의 캐논 안 박아가지고. 배치 보세요. 와. 이거는 뭐 진짜 받아 먹겠다는 거죠, 완전. 네. 맛있게 받아 먹겠습니다. 네. 이거 캐리언가? 아비터. 와. 대형은 좀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슬슬 토스가 돈 쌓이는데 테란도 딱히 탱크가 처음에 3탱크 빼고는 소모당한 게 없어서. 아비터, 원아비터 나왔고. 와, 근데 확인했어. EMP스로.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와. 지역을 공략 가능하거든요. 네, 여기 좀 따라 붙는 상황이고요. 와, EMP. 네. 이게 전진하고 한방 병력 싸우는 게 진짜 테란이 10년째 아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마인 있는 곳에? 와, 근데 스톰 한방 쓰려고 이제 들이댄 건데. 와, 전진 너무 깔끔하게 하는데? 테란 인구수가 안 줄고 있어요? 이게 벌처랑 이런 싼 유닛들 말고 탱크를 줄여야 되는데. 디펜시브? 자, 붙습니다. 와, EMP. 근데 벌초 라인이 없어요. 네. 와, 이때 이제 탱크. 야, 스톰 내려서 지금 여기는. 예, 스톰. 얼마나 좀 더 줄일 수 있나요? 예, 질럿을 소비. 와, 근데 탱크 줄여도 안 돼. 자, 이 템블러. 와, 와, 이번 스톰 좋았고. 와, 한 부대 약간.
약간 넘. 와, 인구수 그래도 많이 줄었어요. 200이라고 했을 때 60 정도 줄은 거기 때문에. 3벌티 아비터 하나 더 있거든요. 리콜 가능한 거? 이거 머리 위 리콜 할 것 같은데? 머리 위 리콜 아니면 지금 5시 멀티 리콜이다 이거. 12시 오른쪽 멀티도 날라가고 저 하나만 날리고 나머지 테라 하나 달라가는데 세 군데 날라가면 투스가 손해거든요? 아, 애매한데. 어, 능력이 이제 좀 있으면 3-3업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방금 머리 위 리콜 하면서 싸웠으면 좀 규모 줄이고 했을 것 같은데. 자, 어, 2단 리콜 이건 좋다. 여기 이 안쪽으로 하나 좀 들어와서 자 흔들기 시작해요. 네, 리콜은 기습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구수는 이제 테란이 앞서고 있는데 그래도 스타팅이라는 안정적으로 자원이 수급되는 위치가 있다 보니까. 자, 2단 재차 리콜. 네, 나갔던 병력이 들어. 오, 많아요. 되게끔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네, 제프터리 쪽으로 돌아가서 지금 여기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리콜을 했기 때문에 11신이 이제 아예 못 막는데 본진을 쑥대밭을 만들어야 돼 이럴 거면 투스가. 그럼 변수 만들 수 있는 게 어, 여기서 템플러. 근데 지금 서플이 다 파괴돼서 병력 못 찍어내기네요. 네, 지금 못 나오고 이병. 이 템플러 탱크 맛집이다. 자, 이거 전투 패배하면 이제오도 물량을 못 찍어내요. 네. 자, 스톰. 와. 스톰 다 묻히긴 했습니다. 야. 자, 3-3업은 됐거든요, 테란이. 한 타이밍 죽였다가 12시에서 나오는 본진은 결국 꾸역꾸역 막았지만 서플이 100 가까이 날라갔고. 되는 게 이제 도제욱이고요. 여기는 병력은 지금 아래쪽은 정렬. 이거 막고 어, 잠깐만 안마당 쪽 저기 다 마인에 박는 것 같은데? 투수윤이? 다 터뜨렸어요 지금. 어, 마인에 다 죽었다. 안마당에서 나온 거. 나오는 병력까지. 자, 이거 템플러랑 질러 있는 걸로 소모 잘해야 돼요. 와, 이거 테라는 9시에 커맨드를 띄워서 놨잖아. SC만 붙이면 되는데. 자, 이거 막아내면 투수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본진 쪽에서 와, 막으면서 다시 타격 준다. 본진 병력을 일단 어, 인구수 쫙 빠졌다, 테라. 기차돌이. 네, 지금 가스가 와. 가스가 질러서. 아니, 이게 어떻게 꾸역꾸역 막히지? 저 테란 200병력이? 찍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러면 테란이 벌쳐 나와서 마인만 박으면 질럿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있으면은 지금 가스 100원, 어시뮬레이터 100원에 거기 프로브 세 마리 빠지는 것도 어마어마한 피해인 걸 알고 있는 거지. 자, 이걸 리콜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탱크만 와 묶어놓게 되면 스테이시 빵빵빵. 탱크 끊어먹기. 예, 리콜로 스테이시 스필드. 와. 예, 자, 탱크 지켜야 돼요. 탱크 지켜야 돼요. 도리포터 나오고. 어, 근데 조금씩 추가되는데 이거? 어, 질럿과 그 다음에 아비터로만 질럿 아비터 조합으로. 근데 골리앗이 없다 또 아비터. 자, 아비터 손 양양 펀치 저것도 아프거든. 와, 질럿으로 누카스. 누카스 아비터. 와. 아비터 게임. 와. 지금까지 하면 아비터는. 와. 근데 저 마인에 센터 마인. 센터 마인 있어. 질럿 센터에서 프로토스. 어. 어, 왜 이렇게 탄탄해 마인을 박아도? 아비터로만. 그렇죠. 광물로 찍어두는 세상. 와, 이지우 들썩이네요. 자, 갑니다. 가서님 자원 줄이. 네. 끝났다. 돈이 없어요. 도지혁의 승리다 이거는. 사물이 통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네, 위얼 깨고 지금 거기 아비터 공격 편력으로 쓰이고 있어요. 와, 멀티 하나만 진짜 몇 분만 돌아가면 됐는데. 아비터 질럿과 본진의 리콜 때문에 그 서플 쪽으로 이제 쌓아놨던 자원이랑 그때 이제 쌓아놨던 자원을 서플로 다시 짓는 데랑 그동안 유니 생산을 못한 거 그때 이게 너무 뼈아프다 본진 리콜이. 이게 엄청 비효율적이거든요. 아니 유니 구성이라는 게 왜 있는지. 지지. 와.